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랑 킹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 쿠키 등장했어요. 아몬드 맛 쿠키 두둥 등장. 자, 이게 뭐 개사기라는 좀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또 다이아도 아주 낭낭하게 그리고 아주 달달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몬드 맛 쿠키 오늘 바로 한번 뽑아볼 거거든요. 그 전에 우선 좀 뱀 재물부터 좀 바칩시다. 재물아 재물아 나이스. 자자자 1회 뽑기에서 바로 나오면 레전더리. 컴온. 자 에픽 에픽 에픽이 아니네. 마법 사건 사고 처리 중. 지금 당장 이 장소. 으아! 아니 이게 1회 뽑기에서 등장한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쳤다리. 단 1회 뽑기로 뽑아버렸습니다. 확률 미쳤네. 와. 오늘 운 뭔데? 야 이거 기분도 좋은데? 한 10회 뽑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거. 뭐가 나오나요? 어, 야 오늘 흐름 좋다. 흐름 좋을 때 이거 계속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설마 또? 또? 와! 오늘 운 미쳤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아몬드 맛 쿠키 등장. 지렸어 지렸어 너무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하하. 에픽 앱. 뭐야? 으아! 다크 초코 맛있고 또 나와? 야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 그때 멈췄어야 했다. NO! 에라이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거 승급이나 시킵시다. 샤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잠깐 쉬는 와. 이거 너무 초반에 빨리 떠버려가지고 애매하네요. 일단 얘한테 쿠키 다 먹여줍시다 한번. 38레벨까지 진화 가자! 스킬 레벨업 최대 가! 자! 자 스킬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붙잡은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때리면은 데미지가 일정 비율로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와 이게 개사기 스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파이어 맛이 이렇게 딱 때려도 그게 이제 광역들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아 그리고 이제 슬슬 설날 끝난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얘도 얘네들 이제 빼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가 너무 자료를 많이 차지해. 어이 선생님들 방 빼세요. 방 빼 방 빼 방 빼 들어 가. 자 이로써 설날 마을은 없어졌습니다. 네. 아 지금 이거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꽉 차가지고 설탕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탕교를 좀 이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가운데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쓸데없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해.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설탕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여기 주변 자체를 전부 다 약간 마법도시 느낌으로 한번 살짝 깔아주고요. 잉 이 설날 마을 어디 갔죠? 요렇게롱 깔아두고 여기 있다. 잡았다 이어놈. 일 해야지 일. 사건 접수다. 마법도시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제 시간에 식사를 했던 게 언제인지. 마법 사고라고요? 후. 자. 삐삐삐삐삐. 오케이. 사건 접수 확인. 띠띠띠띠띠. 오 뭐야? 휴. 어 이펙트 멋지구. 자 이벤트 한번 봅시다. 이건 뭐죠? 아몬드 맛 쿠키의 사건 파일. 요거 정답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합 단서. 살갑지 않거나 말수가 적은 것도 단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쿠키들. 요거 제가 이미 정답을 조금 많이 알아왔거든요.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모험을 떠났다 와야 돼요. 먼저 어둠 쿠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없는 쿠키가 있으면 이거 좀 난감한데. 웨어울프 이 녀석도 말수가 좀 적고요. 난 탐정 사건과 관련된 말 빼고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얘도 조용한 쿠키구나. 그 다음에 닌자 하면 또 암살을 하려면 조용조용하게 접근해야 되죠. 오케이 풀었다. 오 정답 맞네요. 다음 풍이 없는 곳에서 자는 걸 목격한 쿠키가 많음. 특정 쿠키는 노숙하는 모습, 밖에서 자는 야생의 쿠키. 요것도 정답 바로 한번 봅시다. 닌자와 그리고 야생하면 또 정글 뱀파이어 비트막 쿠키. 뭔가 야생에서 자라고 야생 동물도 있고요, 뭐 정글 소녀 있고 뭐 다양하게 많네요. 요거거든요. 요렇게 출발해 봅시다. 뱀뱀 좋아. 그 다음 쿠키가 하늘에서 날아갔다는 증언 확인. 실제 현장에서는 그 어떤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녀석들. 하늘 날아다니면 기본적으로 마녀의 느낌. 저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니는 라떼맛 쿠키와 그리고 그 녀석이 있었는데 그쵸 대놓고 날아다닙니다. 천사맛 쿠키와 날다람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너희 자식이고. 안되겠다 니들. 범인은 바로 너희야. 좋았어 사건 해결. 다음 사건 명탐정 휴난. 아주 순조롭게 사건들이 해결돼가고 있습니다. 해당 쿠키에게 어둠의 힘이 느껴진다는 제보. 어둠의 힘이라 어둠의 힘 하면 또 악당들이죠. 악당들 총출동 갑니다. 악당 하면은 요 녀석 꾸준하게 스토리에서 나왔던 녀석이고 그리고 다크초코와 석류맛도 생긴 거와 다르게 뭔가 좀 나쁜 녀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독버섯이. 아 맞다 나 독버섯이 없어. 왜 아직까지 독버섯이 안 뽑혔지 이거? 실화인가? 그러면은 체육관 회창 쿠키를 찾으라는 건데요. 덩치 덩어리들. 오케이 덩어리들은 또 찾기 쉽지. 덩어리 쿠키 자체가 근육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는 근육. 그리고 또 다른 덩치들 하나 더 있는데. 그렇지 너 회창 조합 간다. 아 제가 지금 독버섯이 없어가지고 못 깨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독버섯 들어가고 여기도 독버섯 들어가는데 얘도 못 깨요 지금. 쿠키인가 동물인가 특이 체질 관련으로 상세 조사 필요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뱀파이어 맛은 좀 억지로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웨어울프랑 여우 아우 짜짜짜짜짜 클리어. 근데 문제는 아 이것도 못 깨요. 이거 보라머리 동호회 보라색 머리 싹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심지어 여기에 또 독버섯. 아 없어 걔가 독버섯 쿠키가 없어. 보라머리는 그냥 보라색 비슷한 머리 싹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익명의 예고장 중 일부. 나보다 유명하다니 가만 안 둬. 민초맛 쿠키 just clear. 아 이거 세 개를 못 깨는 거 말이 안 된다. 다음 현장에 해골 모양 그림이 남아있었다. 와 근데 생으로 맞추려면 어렵겠다. 이거는 쿠키들 특성을 다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해골 마크 들어가 있는 애들. 해골 그 다음에 진짜 해골 어디 있었어 너 임마. 너 진짜 해골. 어 여기도 해골 있네요. 자, 젤리베리 과수원에서 물 뿌리개가 사라지고 있다. 물 주기 싫어하는 쿠키. 요거의 정답은 호밀맛과 호밀맛 그리고 버블껌 맛 왕자 맛 커스터드 3세 맛 쿠키랑 고구마 용사 맛 쿠키 그리고 머리에 색이 일부 빠진 쿠키. 식용색소 사기가 머리가 조금 물 빠진 애들이 있거든요. 한쪽에 머리 색깔 아주 잘 빠졌어. 그 다음에 너 여기 한쪽에 또 머리 색깔 하얗게 빠졌죠. 커피색으로 너 이로써 모든 사건 해결은 못했네요. 아 그 쿠키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이름도 뭐야 독버섯 맛 쿠키 얘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건을 무려 3개인가 4개나 해결을 못했어. 마지막으로다가 이 아몬드 맛 쿠키의 위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연결.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어, 뭐야? 그리고 스킬 쿨이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아, 뱀파이어맘보다 얘가 먼저 써야 돼. 오! 방금 봤어요? 연결해가지고 먼저 죽는 거? 이거라도 낄까? 뿅. 요거라도 낍시다. 쿨타임 5% 아닌가? 방금 같이 들어간 거 같은데.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거지! 이거!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오! 데미지 방금 세게 들어간 거 같은데요? 야, 근데 얘는 무조건 얘가 제일 먼저 써야 돼가지고 스킬을 쿨타임 풀로 좀 적용을 해야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겠는데? 대신에 쓸 수만 있으면은 개사기일 것 같다 라는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몬드 맛쿠키가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단 한 번의 뽑기만으로 아몬드 맛쿠키 전부 다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